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국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PNT라는 종목입니다. 아, 이게 뭔가 의미를 있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와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5만원을 돌파하면서 이 고점을 터치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도 조금 눈에 띄게끔 올라와주는 모습이 연출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눌림 받고 돌림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눌림을 받을 때 21선 올라갈 거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흘러가는 그런 정석적인 과정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가 꽤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가격적인 조정도 그렇고 기간적인 조정도 전반적으로 2차전지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가 있는데, 아, 이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2차전지 애들이 재료가 소멸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전기차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또는 2차전지가 필요 없다, 이런 재료,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있는 재료인데 그 재료가 한바탕 막 올라갔다가 조용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재료가 소멸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2차전지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도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느냐라는 것보다는 주가는 떨어지는 구간 라인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언저리 라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밀려 내려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던 구간이었고 이제 11월 달은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의지를 보여줬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12월 달도 엇비슷하게 움직여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달이든 12월달 말이든 간에 이 언저리에서 추세를 조금씩 돌려져 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거 소량이기는 하죠. 적기는 하지만 연기금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찍혀 있는 건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얘네들이 매수, 얘도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매수, 이렇게 해서 양매수가 찍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5만원을 돌파하면서 이 전고점 라인을 터치해주는 양봉이 나올 때 외인들, 뭐 기관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 양매수가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회사만 놓고 보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좋은 회사죠. 오히려 더 성장할 수도 있는 회사인 거는 맞아요. 다만 모든 종목들이 좋기만 하다라고 해서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는 PNT가 올라가기에는 약간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 PNT도 2차전지니까. 2차전지 애들이 전반적으로 싹 다 밀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전지 애들이 또 상승하는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PNT도 좀 큼지막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기서 올라가고 싶어 했던,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조금 억누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가 다 갈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종목 들어갈 거니까 빨리 클릭하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믿고 따라오셨던 분, 오늘 저희가 벌써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했고요. 저 VIP 회원님들은 벌써 여덟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에요. 지금 뭐야, 이거 별로 상승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번 주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극대화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놓치면은요, 결국은 이제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원래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12월달 한정해갖고, 저희 VIP 회원님들이 시장의 주도주, 그 다음에 시장에서 형성됐던 테마의 대장주, 이런 것들을 매매하거든요. 이 종목을 저희가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참여해보세요. 아, 시장의 주도주라는 건 이거구나, 테마의 대장은 또 이런 거구나,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경험을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수익도 충분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